궁금하다. 어떤 말 좀 아실지. 남자분들이 쳐다본다. 안녕하세요. 이 요리는 정혜영이 직접 만든 레드커리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두 가지 맛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세요. 그냥 가요, 쌩. 어떡해. 우리 남편이네. 사람들은 많이 있어? 아니, 지금 여기 텅텅 비었는데 내가 볼 때 시간대를 잘못 잡은 것 같아. 많이 안 왔어. 아, 잠깐 기다려봐. 아저씨 지나가시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정혜영의 한눈 레드커리입니다. 일리 오셔서 맛보시고 가세요. 쌤 가셨어? 잘해, 화이팅. 아싸. 이따가 만나. 어떡하지? 다 만들어 놓은 거는 그래도 다 먹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 요리는 정혜영이 직접 만든 레드커리입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꺼내서. 그래. 난 듬뿍 좋아. 밥인가? 흑미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어디 계신 거야? 저 누구일까요? 저 누구일까요? 정혜영 씨요.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떡해, 진짜. 저때 떨리죠? 네, 진짜 맛없다고 하면 어쩌지? 그래. 맛있다. 맛있다. 다행이다. 카레랑 튀김이 사실 식었을 때는 맛있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맞아. 저렇게 식었을 때 맛있다고 할 정도면 따뜻하게 드시면 정말 맛있다고. 나 왼쪽이 나은 것 같아. 밀가코코넛이 많이 들어간 거랑 적게 들어간 거랑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듬뿍인데. 저도 듬뿍이요. 두 분 다 듬뿍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만들 때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러면. 어설픈 거보다 그냥 확 많은 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확실히 호불호가. 타이푸드에 좀 약간 네, 다 있을 거예요. 이게 편의점에 나오면 사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점심으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끼 든든하겠죠? 일곱 분이시다. 영어로 말해야 되나? 나 어떡하지? 잘 드신다. 외국인들은 좋아하네. Very good. 매울 텐데. No, very good. Quite spicy. 확실히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야미! 야미! 야미? 야미? 땡큐! 이즈 잇 딜리셔스? 맵다, 맵다. 매운 게 뭐가 더럽지? 레드커리 잘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코넛 밀크 조금. 아마 코코넛 밀크 많은 거. 맛있는데? 너무 잘 먹는다. 안녕하세요. 정혜영의 한눈 레드커리입니다. 이제 슬슬. 맛보시고 막 평가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너무 흑미보다는 백미도 약간 섞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말을 너무 많이 했어. 힘들다.